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영동 지역 각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습니다. 강릉 등명 낙가사와 설악산 신흥사, 양양 낙산사와 동해 삼화사 등 각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을 열고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.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올해 봉축 법요식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. 한편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을 맞아 강릉 경포해변과 안목 커피거리 등은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.